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토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찬원씨가 새롭게 재해석한 어덕행덕의 뜻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9일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앱에는 플레이리스트 미방영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찬원씨와 김희재씨는 어덕행덕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본래 어덕행덕이란 어차피 덕질할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팬활동을 할 때에는 최대한 행복하게 팬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 말을 잘 몰랐던 이찬원씨와 김희재씨는 이 단어를 보고 다소 당황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찬원씨는 어느 사람을 덕질해야 내가 행복하게 덕질할 수 있을까 라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본래 뜻과는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말이 되고 있는 일리가 있는 해석으로, 이와 같은 이찬원씨의 독특한 어덕행덕의 해석은 네티즌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앱을 통해 감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이찬원씨와 김희재씨가 진행하는 플레이리스트가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앱에 게시판이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9일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앱 내 플레이리스트 게시판이 오픈된다는 공지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미스터트롯 공식 SNS 측은 여러분,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앱 내 플레이리스트 게시판이 오픈됩니다. 바로 오늘 저녁 6시라며 오픈 시간을 안내했었는데요. 이어서 투표도 하고 우리 함께 수다 떠는 공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히또의 미공개 사진들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벤트가 계속 오픈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라며 앞으로 예정된 이벤트와 미공개 사진이 많다고 홍보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를 비롯한 탑6가 멜론 트롯쇼로 팬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지난 9일 소속사 측은 공식 SNS를 통해 본격 트롯 뮤직 토크쇼 멜론 트롯쇼 오픈, 멜론 트롯쇼의 첫 시작은 미스터트롯 탑6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이찬원씨, 임영웅씨, 영탁씨, 정동원군, 장민호씨, 김희재씨가 녹음실 부스 안에서 촬영을 진행 중인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들은 카메라를 향해 밝은 미소와 다정한 손인사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찬원씨가 출연하는 멜론 트롯쇼는 온라인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진행이 되며 바로 오늘 1화가 공개가 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요리 실력을 대방출합니다. 바로 오늘 방송되는 TV조선 뽕숭악당 인생학교 38회에서는 2021년을 맞아 새로운 멤버와 새로운 구성, 그리고 새로운 제작진들로 화려하게 새 단장을 마친 뽕숭악당표 설 특집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앞서 새로운 멤버로는 탑6 김희재씨가 출연한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찬원씨, 임영웅씨, 영탁씨, 장민호씨, 김희재씨는 민족대 명절 설날을 맞아 형형색색 한복 설빔 컬렉션으로 등장하며 시선을 강탈하는데요. 특히 이찬원씨는 고운 한복 옷을 입고 귀여운 모습을 뽐내 팬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더욱이 뽕숭악당표 설 특집에서는 딱지치기와 씨름 등 전통놀이부터 요리 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코너들이 마련돼 볼거리를 안기는데요. 그런가 하면 트롯맨들은 새로워진 뽕숭악당의 초특급 스케일에 시종일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던 트롯맨들은 초대형 요리 세트장을 눈앞에 마주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인데요. 더불어 베일에 쌓인 미션이 전격 공개가 되자 놀라움을 드러내면서 호기심을 증폭시켰습니다. 한편 이찬원씨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악당 인생학교 첫방송 설특집 내일은 미스터 요리왕은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음원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9일 사랑의 콜센터 41회에서 공개된 곡들이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앨범에는 이찬원씨의 여여와 탑6의 1, 2, 3, 4를 비롯해 총 7곡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이찬원씨의 여여 무대에 탑6, 아이돌6 할 것 없이 무대를 연신 즐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찬원씨의 여여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